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생각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임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별히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CGN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에 대학로에 있는 동승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저희 폴트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위대한 기다림 카운트다운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카운트 5 노 피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감자랑 빨대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거 생감자입니다. 삶은 거 아니고. 그리고 빨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커피숍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빨대입니다. 이 빨대로 감자를 뚫어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잘 안 뚫리는데요. 빨대로 감자를 뚫어보겠습니다. 빨대로 감자 뚫는 법 혹시 아십니까? 모르셨죠? 빨대로 그냥 감자 뚫으려고 그러면 빨대가 망가집니다. 근데 빨대의 한쪽 면을 막고 감자를 뚫으면 뚫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당연한 얘기지만 이 빨대는 뭐 쉽게 휘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걸 뚫을 수 없는데요. 여기에 그 한쪽 면을 막아서 공기를 꽉 채운 상태로 공기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빨대는 평소에 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냐면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차 있는가가 그 존재의 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차 있는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차 있는가가 그것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알루미늄 캔도 속이 비어있으면 쉽게 우리가 구부릴 수 있지만 음료가 들어있으면 단단한 그 무엇이 되듯이 진짜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나 밖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능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차 있으면 아무리 외모나 조건이나 내가 가진 스펙이 탁월해도 나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888577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888577.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아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가 2000년에서 2007년까지 기록했던 성적표입니다. 야구팀이 8개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888877. 그럼 거의 만년 꼴찌팀이었다는 겁니다. 뒤에서 웃고 있는 우리 윤모세 전도사님. 이때 롯데 때문에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요. 부산에 있었던 사람들 이때 롯데 때문에 정말 소갈이 많이 하면서 야구 경기만 끝나면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가 속상한 사람들로 꽉 찼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데자이언츠가 이제 팀의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큰 결단을 하는데요. 한국 최초로 외국인 감독을 선발한 것입니다. 그가 제리 로이스터라는 감독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흑인 감독이죠. 제론 케니스 로이스터인데 보통 부를 때 그냥 로이스터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이스터가 부임했을 때 롯데는 타격, 그러니까 타자들이 치는 거예요. 투수, 공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수비 세 가지가 전부 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치려면 최소한 5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리 로이스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일 큰 문제는 공을 던지는 피처나 공을 치는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롯데의 팀원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제일 큰 문제라 그랬어요. 두려움만 넘어설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팀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는 덕아웃,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타자들이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모여 있는 거기에다가 칠판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큰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No fear.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롯데는 이제 두려움과 싸우는 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4위까지만 진출할 수 있는 가을 야구, 그 토너먼트에 롯데가 그에 진출하게 되고요. 로이스터를 통해서 똑같은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달라진 것 같은 선수들, 아무리 팀이 뒤지고 있어도 승부근성을 가지고 수많은 역전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팀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로이스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진을 당해도 좋으니까 스윙을 할 거면 제대로 크게 해라. 그리고 삼진을 당했든 아웃을 당했든 절대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지 마라. 이런 단순한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홈런을 쳤으면 더그아웃에 들어올 때 크게, 우리 팀 더그아웃에 들어왔을 때 크게 포효하고 잘한 선수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하라는 문화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롯데 최고의 감독으로 기억되고 있죠.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인생의 강력한 능력을 불러온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공백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세상과 사단의 두려움의 거짓말에 대해서 나누고 그 두려움과 거짓말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세상의 거짓말과 세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극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높이요. 조금 더 크게 높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다. 과거에는 관상이나 점수를 통해서 사람에게 운명론을 주입하려던 세상은 문명화가 되고 나서는 이제 심리학을 통해서, 경제학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사람은 아버지가 되면 가정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뭔가 내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몇 개 생겼는데요. 나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빈도로 쓰이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고도로 문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상은 900만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대 한국 영화 관람 순위 15위에 랭크됐고요. 여러분, 한국 역술 시장이 한 해 평균 얼만큼의 돈이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한국 역술 시장에 한 해 평균 들어가는 돈이요, 무려 3조입니다. 3조. 여러분, 딸기잼이나 뭐 초코잼 같은 거 있죠. 뭐 누텔라든 뭐든 잼 시장 다 합쳐도 한 해 1조 안 됩니다. 오뚜기에서 그렇게 잼을 많이 팔아도, 딸기잼 그렇게 많이 팔아도, 버터 그렇게 많이 팔아도 900억밖에 되지 않는데 역술 시장은 3조입니다.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직도 운명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분석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 전망들과 실제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부딪히게 되면 나의 실패에는 무언가 외부적인 혹은 과거의 어떤 사슬과 같은 문제들이 있고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짓말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20대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충돌하면 용감하게 성경의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생애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은 대부분 불우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다 비정상입니다. 창세기에는 국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창세기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긴 하지만 천지창조의 이야기는 한 3장쯤 되면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상적인 가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의 문제를 겪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마음은 너무 유약해서 사업을 하는 곳마다 분쟁에 휩싸였고,
야곱은 형과 싸웠고 야곱에게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형들끼리 질투하다가 동생을 팔아버리는 완전 막장 스토리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곤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존감이 무너질 만한 사람,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유년기를 지냈던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아들 중에서 찾으려고 왔다. 하나님이 특별히 찾는 사람이 있다. 근데 첫째가 오고 둘째가 오고 셋째가 와도 아무리 아들들을 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 그 중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사무엘이 없을 리가 없다. 당신한테 아들이 분명히 더 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막내 다윗이 저기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이재훈 목사님이 오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특별한 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를 하용조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앞에 데리고 오지 않을 정도라면 아예 소개도 시켜주지 않을 정도라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집에 와서 동생이 있습니까? 그럼 있는 동생 없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막내 아닙니다. 잔인한 단어입니다. 쓸모없는 자라는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카톤, 그는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그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에게는 탁월한 형들이 있었지만 자기 인생에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그는 사랑받지 못하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언가 성품과 신앙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좋은 학교에 가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으면 그의 운명은 바뀌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작용하는 힘이 강력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 강력합니까? 이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와 만족에 대한 고백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에 대한 고백이 더 많습니까?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내 말을 보면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불만과 불평, 난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운명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운명에 대한 거짓말들이 떠나가는 아침이 될 지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용기.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하카톤이라고 말했지만 하늘에 있는 완벽한 아버지는 너는 내가 세운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끝까지 믿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는 그 음성을 끝까지 붙잡고 광야에서 버팁니다. 광야에서 청년기 전체를 허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확신을 다윗은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진짜 필요한 건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과 공격력, 막 원펀치 한방 날려가지고 적을 무너뜨리는 대단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세상이 날리는 소나기 펀치를 견뎌낼 수 있는 맷집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맷집이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거짓말을 날리고 세상이 아무리 절망의 메시지를 날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버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정말 못생긴 제 얼굴을 보고 막
얼굴 막 엄청 부어 있었어요. 맨날 치킨 먹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 부어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 거울에 붙여놨어요. 매직으로 써놨어요. 제가 학교에다가 그거 학교 기숙사에다가도 그거 써놨다가 이렇게 혼나고 막 네가 이거 다 지울 거냐 혼내긴 했어도 유행이 됐어요. 저희 방 친구들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세상의 운명은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인간의 운명은 결정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운명이 죽음으로 흘러가는 그 시점에서 사람을 건져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사람이 악수를 두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가능성을 여시고 사람이 언제나 실패하면 하나님은 재기의 기회를 주시고 사람이 언제나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이 샘솟듯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영혼아 용기로 가득하게 될지어다. 영혼아 비전으로 가득하게 될지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버팁니다. 그에게 가장 본받을 만한 점은 그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영적으로 맷집이 강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의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믿음의 1세대로서 외롭게 지금 신앙을 시작해서 가정에서 핍박받는 여러분, 어느 가문에나 믿음의 1세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쓰임을 받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계승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내 인생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피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운명에 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운명과 같은 장벽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장벽을 담쟁이 넝쿨처럼 기어 올라가서라도 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세상이 설정해놓은 운명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의 거짓말은 완벽해야 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완벽주의는 나태한 삶이나 우울한 마음만큼이나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노래를 좀 못하는 것도 걱정, 컴퓨터를 좀 못하는 것도 걱정,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그것도 걱정, 키가 크지 못하면 그것도 걱정, 그리고 살이 빠지지 않으면 그것도 걱정. 도대체 남들에게 다 되는 거, 남들은 다 할 수 있는 걸 왜 나는 못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20대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거룩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저 대학교 1학년 때가 바로 그 전설적인 2002 월드컵이 열린 해였거든요. 전 02학번이었어요. 2002 월드컵이 열린 그 시점에 박지성의 슛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진짜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축구를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진짜 축구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도 많이 하는 거 아니니까 밤이면 밤마다 신학교 그 운동장에는 불이 서치라이트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축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축구를 할 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나 축구를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축구에 재능 있는 다른 친구들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영적인 도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주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축구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2주일 동안. 아직도 기억나요. 2002년 6월 2주 동안 아침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배만 고프고 축구를 잘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장신대 기도탑에 가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그때 한참 축구 잘하는 무서운 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보다 세 학번 위에 진짜 무서운 형, 막 이렇게 소리치르면서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만드는 기독교 교육과의 김영창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계속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 막 똑바로 안 해! 그럼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막 팀 전체를 끌어올리는데 저는 그게 안 되고 막 너무너무 똑같은 이게 수비 라인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저 형처럼 그게 안 되나요? 저도 영창이 형처럼 축구 잘하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왜곡된 완벽주의를 버리라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그때 제 마음을 알게 됐는데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 축구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노래도 더 잘하고 싶었고요. 말도 더 잘하고 싶었고 발제도 더 잘하고 싶었고 프레젠테이션도 남들보다 더 잘 만들고 영상도 편집하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따뜻하고 상담도 잘하고 싶었고 선교사도 되고 싶었고 찬양인도자도 되고 싶었고 문화사역도 하고 싶었고 목회자도 하고 싶었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MC단을 하면서도 학점 4.0 받고 싶고 연애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왜곡된 완벽주의를 버려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는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무엇이 너의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모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너의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잘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확장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확장, 즉 선교.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삶에 설정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 주변부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리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20대의 저처럼 축구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게 속이 상하고 노래 때문에 혹은 내가 바라보는 몇몇 가지 어떤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자책감에 쓰러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을 알면 필요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내가 정말 원하던 것들이 내게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것과 여러분에게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구별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 내게 주신 길,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그 안에서 나머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인지에 대한 정리가 일어나고 비전이 생겨도 나는 여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는 완전하지 않은데, 나는 못하는 게 많은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팀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체를 만드셨어요. 지체를 만드셨다는 것은 몸의 각 파트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해요. 완벽주의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손 같은 사람인데 손으로 걸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 같은 사람인데 발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한테 발의 역할이 필요할 때는 손이 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축구해서 공격과 수비를 전부 책임질 수 없듯이 내가 완벽하지 않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완벽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대전에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하거나 광고하지 못했지만 저희 대학부 교역자들은 희망노트라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무려 1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고 그 중에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교단체와 링크가 된 좋은 사역이었는데 게스트들이 되게 훌륭했어요. 나는 가수다에 나왔던 목니, 뭐 나는 가수다에 또 나왔던 소향 씨, 그리고 김창옥 씨, 막 이런 슈퍼스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들 나오는 그 모든 사역을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당일날 갔더니
저는 홍보하는 거는 제가 다 어떻게 잘 할 수 있는데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고 음향을 담당하는 거는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부족하고. 근데 그거는 누가 했냐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성민 목사님이라는 분. 하늘 공동체를 담당하는 최성민 목사님은 목리의 김신희 씨와 그 밴드에 있는 세션들이랑 한때 같이 음반을 내기도 했던, 네, 놀랍지만 너무 놀라워요. 노래를 잘 못하시는데요. 어쨌든 음반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최성민 목사님한테 무슨 은사를 주셨냐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무대를 만들고 조명과 그 사람은 마치 실행하기도 전에 그 무대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 수 앞, 두 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다가도 최성민 목사님 보면 별 걱정이 안 됐어요. 최성민 목사님이 할 거니까. 그리고 저는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전하는 건데 의전은 하나하나 그 게스트의 이렇게 마음 같은 거에 흐름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막 1대1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얘기하는 거 오히려 편안해하고 1대1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약간 긴장하기 때문에 소영 씨처럼 예민한 게스트 오면 저는 막 긴장돼요. 근데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기현 간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의전을 하다가 수다를 떨다가 수다 떨지 말아야 될 땐 또 안 떨다가 선물을 줬다가 사인을 받았다가 사진을 찍었다가 뭘 하든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되다가 오기현 간사님 보면 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남들을 보고 그냥 믿을 수 있는 은사. 대학부가 정말 사역을 행복하게 하는 이유는 탁월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완벽해지려는 꿈을 버렸어요. 저보다 훨씬 더 어떤 부분에 탁월한 사람들을 오히려 만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일본에서 몇 억 부 이상 팔린 만화입니다. 원피스의 주제를 한 단어로 줄이면 동료거든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완벽이 아니고 동료예요. 왜 원피스란 만화가 수억 부씩 팔리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동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해지고 싶다는 마음 뒤에는 사람과 얽히면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려운 사랑에 지친 사람의 지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일해서 각 지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고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하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더 완전하고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좋은 연애를 하세요. 좋은 연애. 연애를 해도 연애가 좋아야 돼요. 어떤 연애가 좋은 연애냐면 이런 건 좋은 연애가 아니에요. 막 애절하기만 한 거. 막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막 이런 연애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는 여러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처럼 어떤 진리들이 있는데 연애에도 진리가 있어요. 나쁜 놈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나쁜 놈한테는 연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쁜 남자 만나지 마세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좋은 여자와 만나서 하는 연애는 뭐가 특징일까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좋은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반대할 때는 속상하긴 하지만 생각은 해봐야 돼요. 부모님이 반대할 때 제일 큰 이유는 변해가는 네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놈을 만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변해가는 내 아들의 모습이 내 딸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가 왜 저렇게 됐나. 나만 애절하면 끝이 아니라고요. 동역자도 똑같아요. 만나서 불만과 불평 늘어놓으면서 속 시원해지는 게 좋은 동역자가 아니고요.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내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만남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족하지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내 부족함은 다른 사람이 채운다. 이 이야기에 숨어있는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내가 채울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경적인 지체관이에요. 나의 부족함은 다른 사람이 채우고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듯이 나도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20대 시절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좋은 만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통해서 남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완전한 팀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곡된 완벽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향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세 번째 거짓말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기대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까봐 미리 좌절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험 보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세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어봐요.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해? 아, 나 어제 막 공부 완전 공부하려고 했는데 막 완전 못했어. 막 일찍 자버렸어. 아, 자려고 했는데 막 무한도전이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이런 사람 보셨어요? 학창시절에? 나 어제 공부 대박 많이 해서 완전 시험 잘 볼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 동생이 캐나다 갔을 때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애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머, 나름 그냥 했어. 그만큼 공부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더래요.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뭐 이러지 않더래요. 그냥 뭐 했어. 그리고 애들이 엄청 쿨해요. C가 학점 C 받으면 그게 쿨의 C인가 봐요. 애들이 다 쿨해요. 다 쿨해요. D를 받으면 캐나다엔 그런 유머가 있어요. C는 쿨, D는 데스티네이션. 뭐 어쩔 수 없죠. 데스티니야, 데스티니. 어머, 운명인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더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 안 될 거야. 나 완전 못했는데. 뭐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돈을 나눠주는데요. 한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 주고 한 사람한테는 두 달란트 주고 나머지 한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 줍니다. 부정적인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 생각부터 합니다. 왜 한 사람한테는 다섯 달란트고 한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야? 근데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제 다섯 개 하나 뭐가 좋아요? 당연히 하나 아니에요? 시험 다섯 개 하나 뭐가 좋아요? 직장 갔어요. 똑같이 월급 받아요. 어차피 주인 거예요. 이걸로 돈 벌어도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떨어진다고 얘기 안 했어요. 일 다섯 개 하나 뭐가 좋을까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여호수아의 저 친한 사람 40명을 대상으로 제가 앙케이트를 조사해 본 결과 40명 모두 일 하나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일을 맡겼을 때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달란트 하나가 현대의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입니다. 다섯 달란트면 2억 5천만 원, 두 달란트면 1억이에요. 주인이 2억 5천만 원 주면서 한번 어떻게 잘해봐. 이게 더 부담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다섯 달란트를 벌었다. 마찬가지로 16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망설이지 않아요. 실패의 가능성보다는 주인이 나에게 맡겼으면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대요. 가장 위대한 부분이 이거예요. 곧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미친 사람이죠. 5천만 원을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땅을 파서 고민하다가 고민한 거죠. 큰 돈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잘못 관리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걸 갖고 투자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5천만 원을 땅에 묻어두기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와서 화가 나서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24절에서 25절 이 종의 고백부터 한번 볼까요?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이 계속 고민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들은 인간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인간에게 재능을 주었는데 이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주인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어차피 안 된다. 도전해봤자 또 무너질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좌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묻어둔 것.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정말 마음 힘들었구나. 그래, 얼마나 두려우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막 혼을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 쉽게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넘어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 많이 힘들었지. 그 실패와 두려움을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오히려 크게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내 생각 같지만 사단이 내 마음속에 심어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의 본질적인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시고 내게 환경을 주시고 나에게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주셨는데 내가 볼 때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스스로의 진단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목소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그 거짓말을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묵상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실패를 묵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단에게서 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의 특징을 아십니까? 포기는 포기하면 할수록 습관이 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중도 포기자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중도 포기자 증후군. 한번 포기하면 다음엔 이겨낼 수 있는 일을 만나도 또 포기하려고 합니다. 실패해서 일어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세 도망갈 구실부터 찾습니다. 중도 포기자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조금만 도전이 찾아오면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이야기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든 사역을 하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 부정적인 것부터 떠오르게 되는 것, 중도 포기자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4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티스트가 쓸데없는 거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쓸데없는 거 만드는 거 보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43장 1절. 네, 이스라엘아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너를 건져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교역자 중에 과거에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태용 목사님한테는 보통 사람한테 없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목도리나 우산을 잃어버린 적이 없대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해요. 목도리랑 우산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대요. 클리어 파일 하나도 잃어버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건 소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거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일도 그렇게 하시고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내 걸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포기가 없는 거예요.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회자처럼
머플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선포해 보시겠어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포기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문장이지만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문장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리 로이스터가 롯데 선수들을 격려할 때, 롯데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그가 가장 먼저 훈련시켰던 것은 삼진을 당해도 큰 스윙을 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야구라는 게 그렇거든요. 막 10대 0, 20, 심지어 20대 0, 제가 좋아하는 두산 얼마 전에 25대 6으로 졌어요. 25대 6, 야구사의 길이 남을, 사람들이 6.25 사변이라고 놀려요. 야구라는 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로이스터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다 넘어간 경기더라도 야구라는 건 한 팀이랑 세 번씩 싸우니까 다음 날 두려워하도록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라고. 삼진 당해도 좋다고, 20점 차로 지고 있어도 좋은데 절대 겁먹은 모습은 보이지 마라. 그럼 거짓말처럼 그 다음날 이기고 역전을 하더라고요. 네. 크리스천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천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영웅처럼 이야기했던 다윗도 자기의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에서 끔찍한 실수를 했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때 자살을 택하거나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갔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저는 사람의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병의 본질은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은 사람 안에 부족한 것이 담겨 있어도 평범한 물처럼 뭐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재능이나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빛이 비추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물도 빛이 가해지면 랜턴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구조물이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평범함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포기할 수 있는 이유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병보다는 물을 바라보는, 외면보다 내면을 바라보는 힘. 두 번째는 내면을 바라봐도 평범한 것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찬양인데요, 누구보다 평범했던 사람, 누구보다 실패가 익숙했던 베드로의 삶을 바꾼 스토리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간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나 상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듯이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말씀을 지나.
가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내 영혼을 선포하듯이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모든 운명에 대한 거짓말도 떠나갈지어다. 미끄러진 건병주의와 왜곡된 비교의식도 떠나갈지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의 길을 깨닫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세상의 두려움을 대적하며 주여 한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20대에게 있어야 될 열정이나 패기는 자취를 갚출 만큼 불이 꺼진 모닥불처럼 식어있고 연기만 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내 가슴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계신, 아직도 내 옆에 계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눈들어 주를 보게 하셔서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청년의 시절을 소비했던 다윗처럼 때로는 감옥에서 절망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처럼 때로는 포로로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싸웠던 다니엘처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과 믿음과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운명에 대한 거짓말도 떠나갈지어다. 비뚤어진 완벽주의, 잘못된 비교의식도 떠나갈지어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완벽함이 온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위대한 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위대한 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비전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모든 두려움과 싸우며 주를 바라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